저한테 있어서 이 공연이 오늘 올해 첫 공연이며 단독 공연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품넷에서는 첫 공연이라서 제 2021년의 첫 문장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리고 3월이라는 건한 해에서 굉장히 초반이고 올해는 이제 또 12월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해 달려가면서 외로울 때, 쓸쓸할 때, 힘들 때 우리 오늘 같이 써내려갔던 3월 19일의 첫 문장을 한 번씩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럴 거고요. 오늘 걸음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곡광동 들려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같이 노래 부르는 건데요. 별건 아니고. 제가 보강동이라는 곡에서 네 가지를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주저하지?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요. 나비가 아니네. 나라 비행기 카메라 컴퓨터. 이걸 줄이면 나비 카펌.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 비행기 카메라 컴퓨터를 같이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비싼 여러분들이 나라를 막살 거야 할 건데 저 귀에도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엄청 비싼 나라를 막살 거야. 엄청 비싼 비행기를 그대 같이 엄청 좋은 잘했어요. 어차피 이 밴드가 오래 퍼지면 노래 목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저는 떼창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같이 부를 거니까 다들 나비카컴을 자랑스럽게 외쳐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진짜 나라 비행기 카메라 컴퓨터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대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